건 농사무시장 임만웰 수사. 전화도 1kg 주실래요? 몇 마리 정도 되려나? 1kg가 꽤 양이 되네. 야, 양 꽤 되네. 야, 그래도 전어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자,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아, 여러분 드디어 이 전어의 시즌이 왔습니다. 야, 또 슬슬 좀 있으면 찬바람이 또 이제 본다는 계시 아니겠습니까? 예. 요거는 여기 저 횟도로 가니까 사장님이 서비스로 개불을 두 마리 주셨거든요. 통으로. 이것도 다음 좀 먹어보고. 자, 이 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운절이, 망둥어, 그거를 올렸는데, 좀 많은 분들이, 어떤 분들은 좀 궁금하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, 아, 맛을 아는데 지금 살고 계신 데서 판매하는 곳이 없다. 참 아쉬워하는 그 댓글들도 좀 몇 개 많이 봤는데, 오늘은 그래서 그, 비교적 지금 쉽게 좀 구해서 드실 수 있는, 전어로 한번 좀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사서 드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걸로 좀 대리만족을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. 자, 마이크만 하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편에서 이 소리 요 조금 좀 증폭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오늘은 전어 씹는 소리 좀 제대로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. 소주부터 한 잔 쏴서. 아, 전어. 통전어 역시. 아, 고소다. 너무 아직 기름은 조금 덜 올라왔어요. 그래서 이제 구이로 드시기보다는 좀 회로 드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, 조금 더 찬바람 나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전어가 기름도 좀 듬뿍 올라오고 몸집도 좀 더 커지거든요. 아, 뼈까지 해가지고 딱 같이 씹으면 이게 또 고소하니 또 기가 막힙니다. 이것도 쌈장에 또 이렇게 먹으면 또 괜찮거든요. 아, 싸다. 나 생각보다 뼈가 없애지 않아요. 진짜 이 전어회 매력은 잔가시랑 같이 씹혀지는 이 뼈의 고소함이랑 이 살도 되게 좀 약간 단단하면서 고소하거든요. 아, 흐물하지 않고 진짜 맛있습니다. 아,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전어에다가 소주 한잔 어떠십니까? 아유, 사서.
그래도 뭐가 되는 건가? 되겠지 뭐. 요거는 횟집에서 이렇게 아 이쁘게 또 먹기 좋게 칼집을 또 잘 내주셨네. 네. 사사.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느낌인데? 살짝 씹는 느낌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. 야. 김치랑 살짝 해서. 자, 다음은 이제 새꼬시처럼 이렇게 딱. 이건 또 좀 고소한 게 쌈장이랑 또 괜찮더라고요. 저는 쏴서 장가시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. 아, 이게 또 씹으면 되게 고소한데 또. 아우. 자, 개불 이거 서비스로 주신 건데 이거 한 맛 한번 보고. 요즘 나오는 개불 괜찮으면 이것도 특별편으로 한번 따로 한번 다뤄봐야겠다. 자, 아 이건 이제 기름 소금이 좋은데. 예. 야. 꼬들꼬들한 게 죽이네. 아, 한 잔 넣어. 쏴서. 자, 두 병째 소주 그리고 깻잎, 고추, 마늘을 가져왔습니다. 이것도 전어도 또 싸먹으면 맛있거든요. 아. 깻잎에 한 쌍 그래도 이쁘게 싸서. 으이차 싸서. 너무 여러분
1kg 이만큼이 지금 2만원이에요. 근데 좀 쓰면 더 비싸질 거야, 아마. 아. 맛보실 분들은 지금입니다. 와우. 참 여름 오면은 이제 덥고 저도 이제 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막 더우면 짜증나고 막 그러다가도 막상 또 여름 되면 농어 나오고 그리고 좀 늦여름에 전어 나오고 맛있는 또 수박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막상 덥다고 뭐 짜증나는 여름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기다려지기도 해요. 참 희한해 보면 수아사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드디어 전어의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수원 농산물 시장에서 전어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서울이나 횟집에서도 전어회가 슬슬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.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이 전어회에다가 소주 한 잔 딱 드시면서 하루에 또 피로를 풀어보시는 거 어떤가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.